우리 뒤편에 있는 신랑 신부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신랑 신부를 이 자리에 있게 주신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을 해주실 건데요.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잘 보니까 한복도 너무나 예쁘게 잘 차려입으시고 오늘 화장빨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요.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오늘 이 아름다우신 두 분 또 사이도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. 두 손 꼭 잡고 무대 앞으로 양가 어머님 맞이하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 1층 내빈 여러분 큰 박수로 양가 어머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해주시고 또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방금 전에 그 아버님께서 되게 신부 아버님께서 사실 그 어머님께 사랑 고백만 하시고 내려가신 것 같아요. 원래는 신랑 신부 덕담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시댁 가서 잘해라 이 말만 기억이 납니다. 나중에 아버님 그 수련회 갔다 오면요 그 사위하고 술 한잔 같이 하시면서 좀 깊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감사 영상 큰 박수로 함께 청해보겠습니다.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희 신랑 신부는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셔서 내빈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사이좋게 몸을 붙여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이럴 때는 보통 그 신랑님이 조금 애교가 많거나 그러면 신부님한테 농담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무릎을 붙여주시고 하는데 여기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. 군생활도 그랬어요. 항상 농담 없이 항상 한결같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 시간을 대표하여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건데요. 어차피 잠시 후 2부 필원에서도 인사를 드리니까 먼저 간단하게 감사의 인사 바로 올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두 분이 하나가 되는 만큼 앞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때 큰 박수로 함께 다시 한번 더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신랑님의 멋진 모습과 신부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준비가 됐네요. 바로 행복한 길로 첫걸음을 내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행진 내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랑 신부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신랑 신부가 마지막 그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아마도 기사님께서 뽀뽀하라고 시킬 겁니다. 끝까지 보시다가 신랑 신부 뽀뽀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